예, 안녕하세요. 저기 뭐야, 어디서 선물로 문어가 들어와서 갑작스럽게 또 메뉴가 변경됐어요. 새롭게 한번 문어 숙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제가 이 문어 한 마리를 삶기 위해서 지금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넣었답니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여기에다가 지금 내가 미리 물을 지금 미리 불을 올려놨어요. 여기에다가 소금을 한요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문어 손질 싹 해놨어요. 문어가 아주 싱싱한 문어였어요. 한 5분 정도 이렇게 뒤집어가면서 삶아주면 되거든요. 제가 문어를 삼겨지는 동안 야채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문어 숙회를 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문어가 아니 큰 문어였나 봐요. 이게 내장 손질 사계도 이 정도면은 글쎄요. 뚜껑 닫지 말고 삶아야지. 문어는 오래 삶으면 질겨지니까 이렇게 지금 팔팔 끓는 물에 넣어도 낮에 아이고, 문어 색깔 기가 막히네. 아우, 너무 예뻐요. 아, 이러다 조금 이따가 이제 끝낼게요. 문어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시중에 가면은, 횟집이나 어디 생선 그 코너에 가면은, 이렇게 삶아서 파는 데도 있고, 또 이렇게 생물로, 이거 저기 뭐 수족관에도 문어가 막 이렇게 망해 놓어가지고 막 꿈틀꿈틀 하면서 이렇게 팔잖아요. 근데 요 정도 되면 이렇게 비쌀 텐데, 우리 어머님이 어디서 선물을 받아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문어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남편한테로 보냈더라고, 이거를. 그래서 아유 얼씨구나 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어 삶는 법도 가르쳐주고 또 문어는 삶아서 그냥 초장에 찍어 먹어도 되고 저는 문어 숙회를 오늘 이렇게 접시에다가 예쁘게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야채랑 좀 이렇게 해서 어우러지게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려고요. 다른 거는 생걸로도 먹어도 이 문어만큼은 생으로 못 먹으니까 저기 안동투 쪽으로는 문어가 아니면 제사상을 못 차리는 걸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아주 그냥 그렇게. 근데 팔팔 끓는 물에다가 물을 좀 넣고 소금을 조금 넣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데치면 돼요. 어느 정도 데쳐진 것 같은데 이제 꺼내야 될것 같아요. 물은 너무 익히면 질겨서 못 먹어요. 어느 정도 살짝 데쳐야지. 생물인 경우는 더 살짝 데쳐도 돼요. 됐어요. 뜨거우니까 살짝 한번 데쳐서 일단은 놔두고요. 이제 헹궈서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다 두고요. 제가
고추장을 먼저 만들고 초고추장. 고추장을 여기에다가요 마늘. 마늘 이만큼 넣고요. 이게 한 스푼은 안 되겠네요. 싹 깎고 갖고는 한 스푼 넣으면 되겠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사이다 넣어도 괜찮은데 저는 주스를 조금 넣겠습니다. 주스. 예, 오렌지 주스 넣어도 되고요. 야구르트 넣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올리고당 한 스푼 소박하게 하나 넣습니다. 그리고 식초. 양조 식초도 괜찮고 사과 식초도 괜찮고 제가 쓰는 스푼으로 일단 수북하게 하나 넣으세요. 그리고 이제 흑설탕 조금 넣고 너무 묽을 것 같지 않나요? 묽을 것 같으면 고추장을 좀 이 아줌마가 원래 이렇게 손이 커서 비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생강가루를 조금 넣겠습니다. 금순이가 늘 쓰는 거 생강 요만큼만 조금만 반 스푼 커피 스푼으로 반 스푼 넣으세요. 그리고 붙어가지고 예 매실을 이렇게 수북하게 한 스푼 넣으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고추장만 하면 뭐 하니까 제가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좀 넣겠습니다. 이거 고추장을 넣으면은 아무래도 초장이 좀 엉겨주고 고춧가루를 이렇게 넣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참조해보세요. 그러면은 초장을 만들어 놨을 때도 이게 걸쭉해지지 그렇게 저기 하진 않아요. 여기다가 이제 통깨를 조금 넣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묽어 보이지만 사실은 한참 있으면은 이게 고춧가루 들어가고 고추장 들어가고 그래갖고 이게 걸쭉하게 돼 꺼덕꺼덕하게 돼요. 조금만 있으면. 제가 한번 맛을 보고 너무 이제 초가 덜 들어갔으면은 식초를 조금 더 넣어야 되겠네요. 이거는 새콤달콤해야 되니까. 달콤해야 되니까 식초를 쉽게 말하면 고추장이 두 숟가락이면은 식초도 요거 약한 저기에요 한 세 스푼만 넣으세요. 새콤달콤하게 먹으려면. 고추장도 만들어 놓은 게 조금 있는데 그렇게 만드는 거 가르쳐 드리려고. 왜냐면은 우리가 시중에 판매하는 고추장도 많이 나와요. 근데 너무 끈적거려 갖고는 저는 가끔 이렇게 해 시켜 먹으면은 그 고추장 안 먹고 제가 만드는 거 먹어요. 네, 요 정도면은 이제 얼추 된 것 같아요. 네, 설탕 조금 들어갔죠? 올리고당 들어갔죠? 식초 들어갔죠? 마늘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생강가루 좀 들어갔죠? 요 정도면 이제 고 주스 그거 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주스를 오렌지 주스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요구르트 괜찮고 아무튼간에 요구르트나 사이다나 콜라나 뭐든지 넣어도 괜찮아요. 여기에다가 그리고 식초 넣고 이건 초장 만들어 놓고요. 금순이
오늘은 좀 예쁘게, 그러니까 손님이 왔을 때나 우리 뭐 식구들끼리 먹어도 좀 이렇게 기왕이면 눈으로 봐도 괜찮다, 예쁘다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도록 제가 예쁘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요, 피망. 피망 다 썼죠. 그리고 이제 오이. 오이 아까 내가 다른 거 하려고 하나 빼놨던 게 있어가지고는. 오늘 참 일요일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내일 전부다 또 출근하시겠네. 너무 각을 채워놨어. 고추를 만들, 예쁘게 꽃 만들라 그랬는데. 이제 양파는 어디가나 빠지면 좀 섭섭하죠. 우리가 먹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원래 사람이 일하기 싫으면 더 일거리가 생긴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생겨갖고는 또 좋으니 우리가 먹거리가 더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마늘만 몇 조금 절이면은 여기다가 이제 오늘을 썰어 볼게요. 아유, 뜨끈뜨끈하네. 일단은 식구가 얼마 안 되니까 일단은 문어를 한 반만 썰어 볼게요. 문어가, 어떤 사람들은 문어를 이렇게 뭐 살짝 얼려서 먹으면 더 맛있다 그러는데, 글쎄요, 저는 바닷가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생물이 좋아요. 생물, 살아있는 거. 생선도 하루라 그러죠? 금방 바닷가에서 잡아가지고는 이렇게 회해서 먹으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아주 그 생동감은 아주 말할 수 없죠.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네. 그냥
울컹거리니까 얼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서 이렇게 요리를 하실 때는 칼을 너무 잘 갈아도 안 돼요.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문어 몸을 꼭, 소라를 꼭 만져갖고는, 이렇게, 잘못하면은 이 칼이 엇나가갖고 손 다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고추장을 이제 담겠습니다. 여기다 두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이제 맛있게 먹어볼랍니다. 제가 여기 만드는 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이게 아까 제가 고추장 두 숟가락 넣었는데 나중에 묽어서 세 숟가락, 한 숟가락 더 추가했죠? 그 봐요. 고춧가루를 조금 넣었더니 이렇게 되직하게 돼갖고는 맛깔스러워 보이잖아요. 너무 묽어도 우리가 먹다 보면 막 툭툭툭 떨어지고 막 그래서. 네. 갑니다. 여기다가 이제 아침에 끓여놓은 국이라 먹어야 되겠죠? 네. 생각지도 않게 어떤 데는 이렇게 갑자기 무슨 일이 그냥 돌발 상황이 생기듯이 저도 사실은 문어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문어가 싸진 않아요. 그래서 어디게 바닷가에 사는 분이 우리 어머니가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또 문어를 좋아한다고 또 보내놓으니까 또 이렇게 맛있게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제가 문어를 요리 저기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문어는 밀가루를 이렇게 하고 소금하고 팍팍 씻어야 돼요. 찬물 털어놓고 그래가지고 쫙쫙 잡아 당기면서 그 문어 발판 거기에 들어있는 그 이물질 같은 걸 다 빼내고 깨끗하게 씻어서 바구니에 일단 담아요. 그리고 이제 물을 팔팔 끓을 때 그때 이제 무를 좀 넣고 무가 없으면은 그냥 소금 조금 넣고 이제 끓이면 저 색깔이 아주 선명하게 또 음식이 맛있게 저렇게 문어가 데쳐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외부에서 이렇게 사가지고 오시면은 아무튼 거기서 해주면은 가격이 더 추가로 되겠죠? 이렇게 알뜰한 주부가 되려면은 남자나 누구나 집에서 한번 이렇게 해먹는 것도 전략적으로 괜찮아요. 여러분 해 드시고 힘내세요. 그리고 추천 공유 댓글 많이 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